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CC 혹은 자막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리마입니다. 오늘은 언니픽이 코디 게임 2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탄 영상을 아직 못 보셨으면 이쪽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먼저 봐주세요. 그럼 2탄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리소스를 추가로 제작하기로 했었죠. 언니픽이 코디 게임은 조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아야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세트로만 그리면 안 돼요. 어떻게 조합해도 잘 어울리도록 상하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파츠를 나눠서 겹겹이 입을 수도 있게 해야 하고 선택지가 다양해야 합니다. 이 게임의 컨셉은 OOTD예요. 메리마의 포즈를 보시면 거울 셀카를 찍는 것처럼 이쪽 손에 항상 아이폰을 쥐고 있도록 그려놨거든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OOTD, 그러니까 Outfit of the Day 아시죠? 사람들이 매일 전신 거울 앞에서 오늘의 패션 셀카를 찍어 올리는 걸 모티브로 했어요. 실제로 해시태그 OOTD에 인기 있을 법한 트렌디한 일상 룩으로 의상을 디자인해봤습니다. 제가 포토존이라고 말했던 이 배경도 약간 편집샵의 드레스룸이나 예쁘게 꾸며진 스튜디오나 카페 한켠처럼 보였으면 했어요. 원래 그런 곳에 큰 거울이 있으면 거울 셀카 많이 찍잖아요. 벽면은 포스터나 사진, 엽서들로 꾸며줄게요. 이제 메인 배경을 손봐야 하는데 제 예상보다 아이템 수가 너무 많아져서 일단 이 리소스들을 다 배치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크게 꾸미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린 아이템들을 다 세보니까 92개나 되더라고요. 1탄에서처럼 옷들을 아무데나 놓을 수 있게 하면 금세 난장판이 될 것 같아서 하나하나 공간을 나눠서 위치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예쁜 가구를 못 넣게 되었으니 허전하지 않게 귀여운 이펙트를 추가해 주려고 해요. 이렇게 메리마의 머리 위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펙트를 그려주겠습니다. 한 장 한 장 따로 그려서 저장해 두면 엔트리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타이밍은 어차피 코드로 입력해야 하니까 이 단계에서는 컷만 잘 나눠서 그려주세요. 그 다음으로 캐릭터 메리마도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줄게요. 옷이랑 아이템 모양과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서 다른 곳은 움직이면 안 되고 얼굴 표정에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애니메이션 하나, 그리고 밝게 웃는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잘 섞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다 만들었으니 엔트리에서 코드를 짜볼 시간입니다. 코드 대부분은 1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테스트해봤으니까 처음 해보는 애니메이션부터 해볼게요. 일단 배경이랑 메리마를 불러오고요. 여기 메리마의 모양에 다른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추가해줍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계속하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빠르네요. 그럼 0.1초 기다리기를 추가하면, 근데 이렇게 해서는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타이밍을 일일이 지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좋아요. 이제 같은 방법으로 중간중간에 웃는 표정을 지어주도록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반짝이 이펙트도 같은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 작업은 끝! 본격적으로 의상 아이템들을 추가해줄게요. 아이템에 적는 코드는 1탄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조그맣게 배치해놓은 위치값과 크기를 적어줍니다. 오브젝트 클릭을 해제했을 때도 메리마와 닿아있지 않다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수치를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코드를 바꾼 다음 테스트를 해보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고, 커졌다가 작아지고, 제대로 코드가 작동하죠? 그럼 이제 이 코드를 92번 복사하고 값도 92번 변경해주면 되겠습니다. 5 hours later. 혹시라도 기존 코드가 나중에 수정되어야 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쯤에서 버튼을 추가해줄게요. 리셋 버튼이랑 포토 버튼 코드를 쓰는 방법은 1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탄 영상에서 한 오브젝트의 모든 코드를 한 번에 옮기는 방법을 몰라서 엄청 고생을 했었잖아요. 드디어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블록 코딩에서 엔트리 파이썬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코드가 바뀌는데 이걸 한 번에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알았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온리피기 코드 게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Much, much, much later. 드디어 아이템을 전부 업로드했어요. 이대로 게임 제작을 끝낼 수도 있겠지만 게임에 또 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BGM과 사운드 이펙트를 넣어줄 거예요. 발랄한 배경음악도 넣고 버튼을 누를 때 그리고 아이템을 장착할 때도 효과음이 들리도록 각 오브젝트마다 소리와 코드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배경음악 팁이 있는데 리셋 버튼을 눌러도 끊기지 않고 게임하는 내내 여러 번 반복 재생하려면 1탄에서 썼던 코드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대신에 이렇게 신호 보내기 코드를 사용해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 다른 오브젝트들이 리셋 신호를 받았을 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코드를 추가해줄게요. 이거 따라서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아이템 수를 저보다 조금 줄이시거나 시간이 많을 때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짜잔! 드디어 게임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전체 공개로 돌려서 유저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전체 동의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바뀐 점이 없어 보이지만 엔트리 작품 공유하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업로드된 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저들이 제 게임을 직접 해보고 댓글이나 피드백도 주겠죠? 3 hours later. 몇 시간 동안 아무 반응이 없어서 울면서 잠에 들 뻔하였으나 몇 시간 지나니까 천사분들이 하나둘 나타나서 댓글을 달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소중한 댓글이랑 같이 플레이 영상 잠시 감상하실게요. 이외에도 댓글 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더보기란에 게임 플레이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직접 게임을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모바일보다는 PC 최적화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게임 제작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영상을 조금 늦게 올리고 말았는데요. 대신 다음 영상은 Drawing Me로 좀 더 빠르게 찾아올게요. 또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코디 게임도 한번 꼭 플레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며칠 뒤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